대전시가 과학도시에 걸맞게 IT 기술을 다양한 행정 분야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첨단 행정 시스템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예산 절감 효과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상습 결빙도로의 적설량, 제설작업 여부 등 현장 정보와 CCTV 화면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야산 등 고지대에 설치된 CCTV 영상과 함께 3대 하천, 교통상황부터 문화재나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지역의 영상 정보도 제공됩니다. 경찰청과 수자원공사, 각 구청 등에 흩어져 있던 다양한 CCTV 영상을 한 곳에 모은 겁니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현장에 출동한 요원이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영상도 실시간 제공받아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한 영상 지휘 통신망도 갖춰졌습니다. 유사시 재난 예방에 대처하고 재난이 발생 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사무실. 직원들이 책상에서 컴퓨터가 사라지고 모니터와 키보드만 설치돼 있습니다. 중앙 서버를 활용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접목해 컴퓨터 본체를 없앤 스마트 오피스입니다. 그동안 인사이동이나 외부인 상담 시 각종 자료를 자신이 컴퓨터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단말기와 아이디만 알면 어느 곳에서나 업무가 가능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은 자기 아이디만 넣고 이렇게 하면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을 때 본체 있을 때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활용도가 높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주차나 쓰레기 투기 등 생활 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 앱이 일반화되면서 업무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다양한 첨단 시스템이 행정에 도입되면서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